19세기 중반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이 발견되자 미국 전역에 골드러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인들은 주로 동부 해안가에 몰려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접고 금을 찾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부 개척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일부는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긴 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고 골드러시 열풍 속에서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마차, 말, 곡괭이, 텐트, 식량 등 각종 물품을 판 상인들이 떼돈을 번 것입니다. 또 금을 캐려는 사람들을 노린 도적대와 사기꾼이 횡행했고 사람들이 정착한 마을에서는 자릿세 등을 뜯는 조직폭력배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 역시 각종 범죄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열풍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보입니다. 힘든 삶에 지친 사람들 다수가 암호화폐가 일확천금의 꿈을 이뤄줄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수억 원을 투자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일부 성공한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사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이용한 상인과 범죄자들은 쉽고 편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익은 불과 2년 새 100배로 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나무의 2021년 영업이익은 2조 1530억 원으로 2019년 217억 원 대비 9821.65% 폭증했고 2위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73억 원에서 6484억 원으로 1638.43%나 늘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의 불투명성과 규제 미비를 틈타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 창펑 최고 경영자는 돈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43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내고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자오 창펑은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돈을 세탁한 뒤 이란, 시리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무부가 적발한 바이낸스 불법 송금 중 이란으로 약 7,800억 원이 흘러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그 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으로 약 1,131억 원, 시리아로 약 234억 원 등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러시아인 범죄자 예카테리나 지다노바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23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불법 송금했다가 미 재무부에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횡령과 배임, 사기, 불법 해외 송금 등 각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2022년 가상자산 불법 행위 피해액은 1조 192억 원에 달하는데 적발된 게 이 정도니 숨겨진 범죄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거둬 인생을 한 번에 바꾸고 싶다는 꿈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전에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할 것은 당신을 이용해 당신보다 훨씬 쉽고 편하게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돈주머니였습니다.